예, 지금은 경기도 양주시의 하늘궁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허경영 대표 자택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하늘궁에 와 보니까 예. 평일인데도 손님들, 많이 오죠. 회원들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하루에 뭐 많이 몇백 명씩 오지. 또 일일이 기치료라고 해도 됩니까? 아니, 어떤 에너지 치료지, 영적인 에너지 치료. 영치료지. 저렇게 많은 분들을 치료를 하셔도 건강이나 뭐 이런 데 아, 그럼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번 배당금당에서 네. 이번 총선에 지역구 거의 대다수 지역구요. 또 비례 후보도 많이 냈습니다. 이 원외 정당으로서 우리가 현재 257명 지역에 출마했죠. 지역에 237명 또 235명 비례가 22명. 그래서 257명인데 현재 여야보다 많죠. 1등이죠. 그다음 2등이 더불어. 3등이 이제 대통합당. 그렇죠. 가지고 또 이번에 여성 후보를 많이 공천해서 여성 후보를 88명. 88명 해 가지고 3분의 1이 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으면 원래 돈을 주게 돼 있어. 여성 그 후보를 추대했다 해 가지고 여성 후보 지원금이 나와요. 그게 8억 4,200만 원 어제 받았지. 계산하신 건 물론 아니시겠죠. 계산 우리는 계산하지 않죠. 그렇죠. 왜냐면 앞으로가 여성 시대니까 여성 국회의원 후보를 많이 내야 나라 살림이 도둑놈이 적은 거예요. 여성 후보들이 국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국회의 살림살이가 나라의 살림살이가 새는 게 없어. 가정 살림하듯이 이제 까다롭죠. 남자들은 아무래도 좀 여자보다는 예산 규모가 낭비가 많아요. 또 이번에 그 재난 또 여성 시대인데 예. 여성들이 체가 되고 남자들이 용이거든. 여자가 주체가 되고 남자들은 사용을 하는 그런 형국이 되니까 예. 여성들이 남성을 사용하는 시대. 여성이 최고 남자가 용이고 예. 옛날에는 남자가 최고 여자가 용이었어. 여자를 부려먹었지. 그런데 지금은 남자가 여자가 용이 주가 되니까 체가 되고 남자가 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자를 절반 정도 하려고 했는데 예. 여자 우리 많지 않잖아요. 그래도 88명이면 우리나라 역사상 국회의원이 88명을 내보낸 일은 처음이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8억 4,200만 원을 탄 것도 국가혁명배당당이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말로만 뭐 여성 여성. 그럼 우리 당에 또 뭐 여성 뭐 추행 뭐 이런 게 나오지. 그런 사람이 있잖아. 정가 비율은 우리는 14%야. 다른 당들보다 훨씬 낮아요. 꼴찌인데. 그럼 그 중에는 뭐 어떤 살인 정가 있는 사람도 한 사람 있고 또 여자 문제 추행 뭐 이런 성폭력 범죄자도 있습니다. 과거 경력이. 그 사람들이 어릴 때 젊을 때 일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은 과거를 너무 물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언론이 그 사람의 과거 전력을 너무 따져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형을 살고 이제 반성을 하고 그럼 성한 사람보다 더 나아요. 개별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대목이 지금. 그렇지. 그냥 그거를 지나치게 뭐 저런 자가 있다 뭐 전과자가 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정부에서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생계보조금 지원금을 그건 형식적이야. 정부에서 100만 원을 준다. 그럼 한 달만 100만 원 받으면 해결이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생계 코로나 자금은 우리 국가혁명배당당은 1억. 18세부터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중산층까지만 1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2천조가 나갑니다. 그 2천조가 시중에 깔리면 국민들은 뭐 아들하고 딸하고 뭐 가족이 5인 가족은 5억이 나오잖아. 지하실에 단칸방에 쇠들어 사는 사람도 19만 많으면 돈이 한 5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세도 얻어 나가고 집도 얻을 수 있고 가계부채도 갚고 그러니까 가계부채 탕감을 위해서 하는 거야. 가계부채가 1,600조거든. 그럼 2,000조를 풀어버리면 쫙 해결이 돼. 대표님을 올해 전부터 뵈면서 꼭 이렇게 또 직접 뵈면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회원들 그 에너지 치료 그렇죠. 에너지
또 뭐 공중부양 에너지 에너지 치료지 치료 치료를 하면은 이제 뭐 걸리니까 예. 에너지 아, 치료라고 하면 안 되고 예. 치유. 치유. 어, 예. 또 공중부양 말씀도 옛날에는 많이 했지. 또 축지법도 말씀. 아, 그런 걸 내가 실제 좀 하니까 예. 애들한테 보여주다 보니까 소문이 났지. 그 제가 보시다시피 제가 머리가 좀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옛날에 저 우리 대표님도 머리카락이 많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나는 뭐 머리가 그래도 항상 머리는 많지 많았는데 이마가 좀 내려와 있지. 아주 머리가 좀 벗어진 걸 약간 머리숱을 좀 그 보강했지. 대표님 에너지로 혹시 머리도 날 수 있는가 싶어. 아 그거는 가볍게 여쭤보는 거예요. 호르몬 현상이라 예. 그게 날 때 나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호르몬 현상이라 안 날 때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나는 게 열성이 아니고 우성이에요. 이번 머리가 많은 게 열성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없는 사람은 대머리는 정력이 좋잖아. 뭐 저는 별로 그렇지도 않은데. 아, 그래도 그게 원칙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따지면 안 됩니다. 굳이 나게 할 필요가 없어. 예. 알겠습니다. 총선에서 이번 배당금 당에 그 많은 후보들을 낸 것도 또 화제지만 또 하나의 화제는 그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일반 사람은. 그럼요. 어려운 문제. 1,020명을 등록시켰어요. 그럼 1,020명 중에서 우리 당이 1등이야 지금. 후보 나간 사람 숫자가 257명이니까 1위죠. 비례 합쳐서. 그런데 뭐 여야는 우리한테는 게임이 안 되잖아. 쉬운 일입니까? 창당한 지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총선에서 그것도 화두지만 또 하나는 8억 4천 받은 것도 화두고 화두고 또 하나는 언제나 그 33 공약 그것은 30년 동안 배당금 다른 정치 세력들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걸 다 따라오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 내가 양적 완화를 2000조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양적 완화를 해서 내가 코로나 긴급 자금을 주자고 그러니까 다들 비웃다가 갑자기 우리나라가 코로나 자금을 주자고 그래도 따라했죠. 100만을 주자는 거야. 나는 1억 주자고 그러고. 그러더니 미국의 트럼프가 또 따라서 코로나 자금을 주겠대요. 그리고 또 내가 양적 완화를 2000조를 하자니까 트럼프도 양적 완화를 지금 시작했어요. 대규모로 했죠. 대규모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다 따라합니다. 내가 꼭 앞에 하는 거죠. 그 선무자 따라하고 해서 이제 액수를 좀 더 늘려야 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액수 변동도 없어요. 변동 없이 그대로. 그대로. 이번 총선 계획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 근데 국민들이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자기들이 1,600조 가계부채를 갚고 앞으로 코로나 전국을 살아남으려면 허경영 찍으면 되고 국가혁명 배당금당 찍으면 되고 그 사람들이 그 빚 속에서 자살하고 싶거나 죽고 싶으면 안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표님은 근데 원래 당초 대통령 선거가 주로 목표였지 않습니까? 아니요. 대통령 선거가 이제 목적인데 네. 이제 조직을 가동하고 있는 거지. 국회의원 선거를 이렇게 해봄으로써 허경영이가 순간적인 위력이 가속도가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대통령 같은 것도 무난히 할 수 있고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이걸 이제 국민들한테 이번 기회에 보이죠. 강연을 들어보면요. 네. 또 폴리테인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제 정치, 나는 뭐 엔터테이너고 폴리테이너고 네. 정치도 좀 재밌게 해야 된다는 말씀 그럼 귀에 들어옵니다. 좀 재밌는 정치 이렇게 유쾌한 정치 지금 우리 정치인들은 보면 초상집에 온 지도자들 같아. 표정이 우리 있죠. 정치인들 보면 초상집 상주 같다니까요. 그러면 나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죠?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이 지도자 얼굴이 밝아야 국민도 밝아지고. 근데 나는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뭐 비판하거나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우리 강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어두워요. 국회의원 중에서도 당대표들 뭐 이런 사람들 얼굴이 어두워요. 항상 밝아야 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대표님께서 여야에 대해서 좀 따끔한 소리들을 많이 하시는데 말씀들을 그것도 좀 이렇게 즐겁게 하실 수는 없나요? 좀 뭐 이렇게 나는 뭐 따끔한 소리도 웃어가면서 해요.
그러나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거, 거대정당이. 자기들이 연동제를 만들었는데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그 통과했는데 아깝다 이거야. 자기들이 명분을 세웠는데 국민들 앞에 군소정당한테 명분을 세웠잖아요. 그것이 이 군소정당들의 표를 큰 거대정당들이 가져가 버렸거든. 전국구를. 실제 그랬습니다. 그럼 군소정당은 국회의원이 하나도 안 붙다 보니까 표만 찍어가지고 몇 프로든 그것이 비례 등가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등가를 뺏어갔거든. 그걸 돌려주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비례, 연동형 비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등가 가치를 인정해 주겠다 했으면은 인정해 줘야 될 텐데 명분만 세워놓고 실리까지 챙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뭡니까? 범법, 위법, 탈법, 범법. 위헌 제소를 하신 거고. 그래서 내가 위헌 제소했는데. 아니, 범법, 편법, 위법, 탈법, 편법. 아, 예를 들어서 이 다섯 가지.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를 다양하게 섞어가면서 법을 만드는 자들이 빠져나가는 거 꼼수 정당을 만들어. 그게 위성 정당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심판해야 된다. 우리 국민들은 이거를 더 이상 원칙 없는 정치, 양심 없는 쾌락, 노력 없는 재물,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경제, 희생 없는 종교, 이 일곱 가지가 사회에 만연하면은 혁명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국가혁명 배당당이야.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원칙이 없어. 법을 만들어 놓고 뒤에 가서 꼼수를 부려가지고 위장을 해가지고 편법을 만들어가지고 불법을 저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 되고. 그건 원칙 없는지. 양심 없는 쾌락, 노력 없는 재물,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경제, 그 다음에 희생 없는 종교.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세의 징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들은 혁명을 해서 전체 국회의원들은 기성정치인들은 정신교육대 보내야 돼.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은 그들은 정신교육대로 다 보냅니다. 몇 명이 가느냐? 한 3천 명. 기존 정치인들. 정치인들하고 언론인들. 언론인들 국장급 이상.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언론. 내가 체크해놓은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 보내는 건 다, 아니에요? 다 보내는 게 아니고 예, 예. 내가 체크한 자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자들이에요. 예. 그들은 첨부. 내가 우리 당이 8억 4천을 받았다 하면서 성범죄자가 우리가 제일 낮은데 정가자가 제일 낮은 정당을 마치 정가자를 많이 공천하면 이런 위장과 함께 8억 4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든 허경영을 흠집내려고. 내가 트럼프를 만났는데 안 만났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말하자면 실제적으로 한 사람을 이상한 걸로 포장을 해가지고 언론이 밟아버리고 지금 테리입 털면 여야는 나오는데 제일 국회의원을 많이 등록시킨 허경영 당은 안 나와. 이게 뭡니까? 아, 그런 언론 책임자와 그 관계자는 정신교육대. 물론 한번 들어가면 20, 30년 있어야 되죠. 나오기 어렵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결정하겠죠. 그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언론도 중심이 없어요. 해바라기 언론처럼. 이런 언론들이 정말 그 허화평 씨가 허문도 씨가 언론하면 통폐합하고 바꾼 적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족 지혈이야. 그거는 내한테는 그거는 파리 같은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언론의 개혁이 혁명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또 반드시 해낼 거예요. 너무 또 진지하고 무거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넘어갑니다. 십몇 년 전에 제가 뵐 때 대표님 이름을 또 부르거나 하면 예뻐지고 아니 물론 내 이름을 부르면 코로나도 꼼짝 못하지. 그런데 국가에서 그걸 안 해주죠. 예뻐지는 건 괜찮은데 코로나가 예방이 된다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네. 그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인데 사람들이 좀 그렇게 해서 건강해지면 좋잖아. 그럼요. 네, 나는 그게 보탬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내가 누군지는 여러분이 알게 돼요. 지금은 여러분한테 내가 누구다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나는 그런 어떤 위력을 가지고 와 있는 자예요. 대표님 고향 이야기를 해보면 고향이 경남이지 않습니까? 경남 진주지. 예, 어릴 때 나오신 걸로. 아,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태어나기 서울에서. 중량교 다리 밑에서 예. 태어나고 자라기는 이병철 씨, 구인내 씨, 삼성.
그 지금 안고의 지수 마을 연세도 일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연만하시는데 건강이 전혀 이상이 없으시고. 아니 그 나는 지금 발을 머리 키 2m짜리 머리 위에 사과 얹어놓고 세 사람 머리 위에 사과를 얹어놓고 1초 만에 날리잖아요. 발로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운동을 많이 하시는. 소나무를 날라서 날라다 소나무를 날라서 뛰어넘죠. 웬만한 소나무를. 그러니까 어릴 때 뭐 산을 날라다녔으니까 그 공중무양 이야기가 나온 거지. 그래서 내가 뭐 운동하는 건 사람들이 본 적 없겠지만은 네. 방송에서 간혹 보여주고 그래요. 예. 어. 발차기 하는 것도 보았죠? 발차기는 제가 봤습니다. 예, 봤죠. 그게 발차 그 발차기 할 때 공중무양 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예, 근데 그건 내 나이에 발이 날라다니잖아요. 그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실내에서? 이번 총선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어떻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뭐 이번엔 정말 제대로 이렇게 총선에 아, 아닙니다. 국가혁명당을 어떻게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뭐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국가혁명당을 찍으면 예. 모든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18살부터 죽을 때까지 월 150이 나오니까 부부 300.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 못하는 자식이든 시험에 떨어진 자식이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장가 가는데 3억을 줘요. 애 낳으면 5천만 원 줘요. 모든 가정의 골치 아픈 결혼 문제 부모가 돈 한 푼 안 드리고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결혼 공영제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국가가 도와줘요. 그다음에 출산 공영제 5천만 원씩 줘요. 그다음에 생일 공영제 생일날은 금일봉하고 선물을 대통령이 직접 줘요. 전 국민에게. 전 국민에게 어린애에서부터 돌아가기 전까지 생일 공영제 그럼 몇 개입니까? 결혼 공영제, 출산 공영제, 생일 공영제, 그다음 장례 공영제. 어머니 아버지나 자식이 죽으면 대통령 조화가 가고 돈 천만 원이 갑니다. 위로금이. 그러면은 장례 공영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안경 공영제 모든 어린애에서부터 어른까지. 눈이 나쁜 사람은 안경점에 가서 이름만 적으면 안경을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돈은 국가에서 주겠죠. 안경을 또 특별히 그렇게 지원하시는. 아, 왜? 청소년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엄마한테 안경을 수시로 못 바꿔. 그럼 눈이 점점 나빠져요. 그러면 수시로 안경을 바꿀 수 있으면 애들이 그냥 안경점에 가서 도수만 좀 바뀌면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이름만 적으면 되니까. 그러면 애들의 눈이 말이에요. 좋아져요. 그래서 청소년의 눈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대표님의 그 배당금 정책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뭐 다른 부분 뭐 가령 외교나 그다음에 또 연애 공영제 예. 연애하는 사람한테는 20만 원씩 줘요. 결혼 안 한 사람 아, 연애만 해도 매월 20만 원씩을 예. 연애를 하든 안 하든 20만 원씩을 준다 말입니다. 뭐 연애비를 왜 결혼 빨리빨리 하게 그래서 그 연애 공영 연애만 하고 결혼 안 하면 그 어떻게 할 수 없죠. 연애공이냐. 단 20만 원이 그것만큼은 통장으로 안 꽂히고 각 구청별로 그 20만 원 주는 장소에 가야 돼. 거기 가면 남녀가 돈 받으러 와. 그럼 거기서 파티를 해줘. 음식도 제공해 주고 만나게 만남을 주선해 주는 거야. 각 면 단위로 또 각 구청 단위 각 동 단위로 그러면 그 돈을 받으려면 거기 가서 받아야 돼. 그날 가면 20만 원 받고 음식 제공 받고 젊은이들하고 서로 얼굴을 알게 돼. 자꾸 받으러 가다 보면. 그래서 이제 결혼이 서로서로 또 일어나게. 외교나 뭐 경제나 다른 분야에 제가 혹시 과문해서 대표님의 공약이나 이런 걸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지금 우리 기자님이 저한테 이 물으시는 것이 국민들한테는 아주 배신 행위야. 우리 국민들은 지금 가계부채 1600조를 빨리 해결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의식주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요. 외교고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한간 소리 하면은 우리 국회에서 맨날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하잖아. 그건 백해 국민들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외교는 내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다자 외교를 해야 돼. 중국도 가까이 해야 되고 미국도 가까이 안 할 수가 없고 다자 외교 일본도 다 우리는 다자 외교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는 우리 국민이 지금 의식주 문제. 이 코로나 전국에 앞으로 1년 안에 이게 회복됩니까? 2년 정도의 생계비는 지원돼야 돼.
그래서 중산층 한 달 월급 계산해가지고 1억이에요. 2년치는 우리가 보상해 줘야 이분들이 빚도 갚고 생활도 하고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정치를 좀 더 재미있게 정치에 관심을 많이 좀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접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 누구나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목에 힘주고 딱딱하게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굳어 있는 거예요. 굳어 있어요. 지금 내 그 여야 뭐 정치인들 찾아보면 지금도 권위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국민들 발바닥 씻어주는 그런 의식을 국회의원들이 해야 돼요. 국회 앞에서 전체 국회의원이 줄 서가지고 거기 국민들 갖다 놓고 발 씻는 거 해야 됩니다. 무슨 이해가죠?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 그렇죠? 그건 누가 내보고 이래. 아니 뭐 여야의 당 대표처럼 목에 힘 좀 주고 그렇게 다니래. 나는 당 대표 안 하면 안 했지. 그런 거 안 합니다. 회원들 직접도 이래. 그렇지 만나고 꿀 안아주고 나는 그렇게 스킨십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물론 코로나 전국이라 뭐 안 되지만 나는 해도 관계 없어요. 이번 총선에 건승하시길 빕니다. 또 시간 내서 너무 고맙고요. 반가웠습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아 뭐 예전 예전 젊으시고 참. 우리야 뭐 옛날이나 똑같잖아, 그죠? 네, 네. 어. 벌써 10년 됐죠? 예, 그렇죠. 제가 그때 본 지가 예.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자님을 본 지가 10년 만이야. 그럼 세월이 훌떡 가버리잖아. 더 젊으신 거죠. 이렇게 회원분들하고 막 이렇게 섞이고 맨날 웃으니까. 우리 전체 회원분들은 몇 분쯤 됩니까? 당원이라고 해야 되나? 뭐 당원도 있고 회원도 있는데 뭐 한 10만 명은 되지. 10만 명. 그러니까 이거 10만 대군이 움직이는데 내 지지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아, 내 유튜브 팬들이 많아요. 엄청나.